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에서 건설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배세호 연구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최근 건설업 동향이랑 그리고 좀 불안정한 건설업 환경 속에서 좀 현대산업개발을 사자는 그런 의견을 담은 인뎁스를 소개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림 1번을 보시겠는데요. 제가 건설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부터 좀 타임라인을 잡아봤는데요. 2018년도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건설 섹터가 좋았습니다. 그때는 이 남북경협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막 현대건설이 상한가도 가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뒤로 좀 남북경협의 기대감이 많이 꺼졌고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아무래도 부동산 규제가 좀 굉장히 촘촘했기 때문에 이 섹터 전체가 조정을 세게 받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후반부터죠. 그때는 뭐 코스피도 좋았고요. 그리고 대선 이벤트도 있었기 때문에 좀 주택주 위주로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초반부터죠. 갑자기 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금리가 높으면은 이 주택주가 구조적으로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2년 말이죠. 그때는 레고랜드 사태, 이제는 뭐 강원 중도개발공사 EOD 사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좀 신용 리스크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 섹터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이 건설업이라는 것이 코스피를 아웃퍼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태형 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건설업 상황을 제가 요약을 하면은 신용 리스크, PF로 인한 신용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좀 부동산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 겹치면서 섹터 전체가 좀 안 좋은 상황은 맞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굳이 지금 건설 섹터를 봐야 하냐?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 이 건설업이라는 것이 크게 반등할 만한 요인이 단기적으로 저는 최소 상반기까지는 크게 보이지는 않으나 그 안에서 선별적인 투자를 한다면은 현대산업개발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DLENC도 아웃퍼폼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이 매매가격 증감률 전월 대비로 제가 차트를 그려봤는데요. 작년 11월 이후로 이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동산 급락을 모두가 얘기를 했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좀 저점 심리가 좀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많이 반등을 하고 가격이 회복을 많이 했는데 다시 작년 11월부터는 가격이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저는 좀 가격이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회복할 만큼 회복했다라는 좀 사람들의 인식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례가 좀 끝나면서 연장이 안 되면서 추가로 들어올 만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만한 유동성이 크지 않다, 좀 이러한 이유로 가격이 조정을 받는 그림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전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세는 전월 대비 계속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지금은 좀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심리가 강하니까 일단은 전세로 들어가자라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전세 수요는 괜찮다, 그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소 좀 상반기까지는 조금 부동산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이 거래량이 작년 12월까지 집계가 되는 건데 이것이 거의 9월부터죠. MOM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심리도 안 좋고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은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하면은 한 10분이 계시면 한 7명 정도가 올해 하락한다라는 걸 뷰를 가지고 계시고 한 3분 정도만 좀 오를 거다라는 좀 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관점은 아, 그래도 지금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 금리 인하가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도 당연히 반등하지 않겠냐라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하반기 가면 갈수록 회복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뷰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최소 상반기까지는 좀 이러한 이유로 좀 부동산이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물량 관점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7번인데요. 작년도에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20만 호 초반 정도 분양을 했고요. 올해 부동산 1사라는 곳에서 집계를 한 것이 30만 호 초반 정도로 집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분양 물량의 그 예측치가 신뢰할 만한 구간은 좀 아닙니다. 높고 낮음을 떠나서 왜 신뢰를 크게 할 수가 없냐면은 이 30만 호 초반 중에 절반 정도가 정비사업 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비 사업이 좀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두가 인지를 하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4년도 지금 초반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당 공사비가 거의 800만 원, 700만 원 후반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좀 높아진 공사 비용을 좀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서 좀 재건축 분담금을 낮추려는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근데 지금 막연히 분양가를 높여버리면은 미분양이 날 만한 그런 부동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부동산 114에서 집계한 이런 분양 물량의 예측치가 현재로서 최소 상반기까지는 조금 예측치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F 관련돼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F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PF 익스포저가 지금 한 130조 원 정도, 많게 추정하시는 분들은 150조 원, 사실 이게 기준치가 다 제각각이라서 정확한 PF 익스포저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집계 기간마다 다릅니다. 130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한다면은 한 그 중에서 이 30조 원 정도가 이 브릿지론의 대출 잔액이라고 합니다. 이 브릿지론이라는 것은 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 인허가를 받기 전 이 비용을 조달하는 그런 대출인데요. 아직 인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현재 부동산 상황 때문에 쉽사리 착공을 하고 그리고 분양이 들어가기 어려운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PF가 위기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브릿지론, 토지 매입에 쓰여진 그런 대출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한 시장이 30조 원 정도가 풀려있다. 정말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50% 이상이 이미 IRR, 그러니까 이 사업을 착공을 했을 때 사업성이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 50%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업계 전반적으로는 30% 이상은 이미 부실이 아니냐라는 건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계속 만기,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들에 대한 대주단들에게 만기를 계속 연장하게끔 하는 것이 금융위와 정부의 기조였다면은 지금은 조금 금융당국과 정부의 좀 기조였다면 지금은 조금 이것을 좀 정리를 하자라는 기조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반기 내로 다음 달에 좀 이러한 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도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좀 상반기 중에는 일부 이런 사업장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것은 경매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PF 리스크라는 것은 계속 이 건설사에게 굉장히 좀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4월 달에 어느 건설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찌라시들이 언론에서도 이미 기사화 몇 개 됐고 그런 찌라시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뭐 저로서는 사실 판단하기도 어렵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어찌됐든 이러한 뭐 풍문이 도는 것 자체가 이 건설 센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안 좋은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들으면 건설 섹터를 굳이 안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선별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팅한 그러한 기준은요. 이 첫 번째로는 이익의 개선세가 굉장히 명확하다. 개선세가 명확하다라는 것은 24년 그리고 25년도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건설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굉장히 저 PBR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설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PF 우발 채무 리스크도 적고요. 그리고 지금 현금 상황도 굉장히 넉넉해가지고 좀 유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건설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커버리지 종목 중에서는 바로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이 DLENC가 두 종목이 유효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는 저는 현대산업개발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PBR ROE 차트를 24, 25년도를 그려봤는데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은 주택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논외로 보고요. 뭐 이 안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종목이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우건설도 충분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건설사임은 확실하나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이 앞선 두 건설사보다는 열의의 위치에 있어서 저는 이 두 건설사를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투자의 컨셉은 뭐냐면은 25년도 이후로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하는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의 실적은 그렇게 대단한 실적은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은 25년도부터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요. 핵심은 이 자체 사업입니다. 이 자체 사업은 건설사가 직접 토지를 매입을 하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시행사 역할도 하고 그리고 시공도 하는 것을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전통적인 디벨로퍼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곳이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8월 정도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총 사업비가 4.5조 원 정도 규모고요. 그리고 시공비만 3.7조 원,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체인데요. 이것이 2024년 8월 정도에 착공을 하면은 올해 매출 기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5년 그리고 2028년까지 3.7조 원이라는 그 시공비가 매출이 인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운대 개발 외에도 지금 여기 자재 사업의 수주 잔고가 10조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미착공 자재 사업 잔고가 8조 원 정도가 대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수원 아이파크 11에서 12단지 그리고 뭐 청주 가경 그리고 뭐 공릉역세권, 용산 철도병원 부지 개발 등 많은 사업장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플러스로 애드업이 되면은 제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자재사 매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2017년도에 광운대 개발 사업이 이 토지대를 2017년도에 6천억 수준으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원래 서울에서 개발하려면은 토지대가 전체 사업비의 최소 40% 많으면 50%까지 차지하는 것이 이 토지 비용인데 2017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죠. 6년 전에 이 가격으로 매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업성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비가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충분히 높은 마진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사업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교한 추정은 현재로서 분양가도 나오지 않았고 정말 구체적인 모든 사업의 진행 계획을 제가 저로서는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뭉뚱그려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저는 GPM 관점에서 매출 총이익률 관점에서 최소 20% 이상은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산업개발의 그런 영업이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추정을 한 영업이익이 이게 2024년도고요. 이게 2025년도의 영업이익인데 올해도 물론 증가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증가세보다는 2025년도의 증가세 그리고 2026년도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제가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BPS 그러니까 BPS가 제가 2024년, 2025년 이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쓸 때는 2024년도를 1개월, 25년도를 죄송합니다. 2024년도를 11개월, 2025년도를 1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이 BPS가 이 49,000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그리고 6년도로 갈수록 이 추정치가 영업이익 증가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주당 지배주주 자본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로 산출한 밸류에이션이 0.46배입니다. 사실 0.46배가 정말 정밀하게 어떠한 근거로 0.46배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과거에 현대산업개발이 받았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0.5배 정도는 무난히 받던 기업입니다. 굉장히 주택시장이 좋았던 때는 거의 한 배 가까이 받았던 그런 기업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광주 화정 사태, 학동 사태 때문에 좀 건설사에 대한 좀 유동성 리스크도 부각이 됐고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거의 PBR 관점에서는 0.2배 초반까지 받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주가가 올라와서 한 0.4배 정도가 됐는데 제가 타깃 PBR 잡은 0.46배라는 것이 공격적인 밸류에이션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강원도 개발이 정말로 인허가를 받아서 삽을 뜨기 시작하면 한 번 더 밸류에이션이 상향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23,000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산출했지만은 이것이 내년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추정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목표 주가 역시 자동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이 주택에 대한 기대, 부동산에 대한 시황이 굉장히 저조하죠. 굉장히 센티가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좀 정말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좀 가시적이고 부동산에 다시 온기가 돈다면은 그때 주식 관점에서 베타가 굉장히 센 게 역시 현대산업개발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제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